쌍용 자동차가 2011년 고란도 C 출시 후 약 8년 만에 6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국내 시장에 선보인 컴팩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신형 고란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품성이 대폭 향상되어 있었다. 실내 공간은 앞뒤 어디에서도 여유롭고 심지어 트렁크 공간도 동급에서 가장 크다. 신형 1.6 디젤 엔진은 저속과 중고속 모두에서 한치의 머뭇거림도 찾을 수 없다. 동급에서도 경쟁력을 더하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과 차체 74%에 투입된 보장력 강판 그리고 7개 에어백 등 안전 사양도 만족스럽다. 지금까지 이런 컴팩트 SUV는 없었다. 이것은 쌍용차가 작심하고 만든 고란도다. 지난 26일 출시되고 다음 달 초 본격적인 차량 인도가 예정된 쌍용차 신형 고란도는 동급 경쟁 모델인 현대차 투싼과 기아 자동차 스포티지의 상품성을 면밀히 분석한 듯 이들 차량보다 수치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보된 패키지로 구성됐다. 고란도가 쌍용차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을 감안하면 당연히 볼륨 모델이 되어야겠지만 이전 고란도 C는 당시 쌍용차의 정황상 쉽지 않았을 터. 하지만 신차는 앞선 티볼리의 홈런과 티볼리 에어, 지포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로 이어진 연타석 안타에 힘입은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달된다. 신형 고란도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 니즈가 꾸준한 사양들을 모두 채우고도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2천만원 초반대로 시작가를 책정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일부에선 이것저것 옵션을 모두 추가할 경우 기존 투싼과 스포티지 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선 옵션은 어디까지나 소비자 기호에 따른 선택 사양임을 감안하면 가격 포지셔닝 또한 적절하다는 느낌이다. 먼저 신형 고란도의 차체 사이즈는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4,450mm, 1,870mm, 1,630mm의 휠베이스 2,675mm로 투싼과 비교 시 전장은 30mm 짧지만 전폭이 20mm 크고 전고는 20mm가 낮다. 이는 스포티지와도 대동소이한 수치를 보이며 외부에서 보기에는 신형 고란도가 이들보다 조금 낮고 작아 보인다. 하지만 신형 고란도의 휠베이스 2675mm는 투싼과 스포티지보다 5mm가 길어 실내 공간에서는 부족함을 느낄 수 없다. 참고로 티볼리 에어와 비교 시 휠베이스는 75mm 더 길다. 차량 전면부는 본입의 선명한 라인을 더해 과거 고란도의 추억을 떠올리고 3개의 가로 배치된 바를 넣은 라디에이터 그릴은 차량을 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여기에 다초점 반사 타입 풀 LED 헤드램프와 수직 배열된 LED 안개 등은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떠올리며 차량의 존재감을 강조한다. 측면은 루프를 분리하듯 C필러 위쪽 라인을 검은색으로 처리하며 스포티한 디자인을 연출하고 스텝 하단부까지 감싸는 클린실 도어를 적용해 승하차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후면부는 보석을 형상화한 LED 테일 램프로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양쪽 램프를 연결하는 반광 크롬 엣지 라인을 더해 고급감 또한 강조했다. 테일게이트 중앙에는 고란도 레터링을 더해 차량의 존재감 또한 빼놓지 않았고 범퍼 쪽으로 자리를 옮긴 방향 지시 등은 세련됨을 표현했다. 신형 고란도의 실내는 대시보드에서 도어 패널까지 연결된 라인을 통해 공간을 더욱 넓어 보이는 효과를 발휘하고 시선과 손길이 자주 닿는 곳에 부드러운 재질의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며 고급스러움 또한 강조했다.
다만 이외 센터 표시와 센터 콘솔에는 하이글로시 소재를 넣어 그냥 보기에는 좋지만 일단 사용하다 보면 먼지와 손자국 등으로 쉽게 오염되는 부분은 아쉽다. 또한 대부분의 실내 버튼은 실제 조작감이나 손끝에 닿는 느낌이 불안할 정도로 미흡했다. 신차의 실내 사양 중 가장 눈에 띄는 사양은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센터 페시아에 위치한 9인치 내비게이션의 주행 정보를 클러스터 디스플레이에 연동하며 주행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운전자 취향 따라 다양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하다. 디스플레이 위쪽으로 투명 플라스틱이 더해져 시인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아쉽지만 동급에서 경쟁력을 더하는 사양임에는 분명하다. 이 밖에도 신형 코란도 뒷좌석의 경우 무릎 공간과 머리 위 공간도 주먹 선호기가 들어갈 정도로 여유롭고 시트의 등받이 각도 역시 적당히 눕혀져 장시간 이동에도 부담이 덜해 보인다. 동급 최대인 기본 551리터의 공간을 제공하는 신형 코란도의 트렁크는 매직 트레이를 활용해 다양하게 연출,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럭키 스페이스의 소품들을 깔끔하게 분리 수납 가능하다. 신형 코란도의 파워트레인은 새롭게 개발된 1.6L 디젤 엔진과 아이심사 젠3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됐다. 물론 엔트리 트림에는 6단 수동 변속기 또한 제공된다. 해당 엔진은 최고 출력 136마력, 최대 토크 33.0kg/m을 발휘하며 운전대 뒤쪽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 스포티한 주행 또한 가능한 부분은 매력이다. 주행 모드는 변속기 아래 다이얼식 드라이브 모드 시스템을 이용해 선택 가능하며 운전자 성향과 노면 상황에 따라 노멀, 스포츠, 윈터 등 세 가지를 지원한다. 인천 송도와 영종도 일대에서 펼쳐진 미디어 시승회를 통해 경험한 신형 코란도의 첫 느낌 운전석과 중고속 모두에서 한치의 머뭇거림도 가속성을 발휘하며 만족스럽다. 무엇보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1500rpm에서 2500rpm에서 발휘되는 최대 토크로 인해 어느 상황에서도 가속 페달에 힘을 더하는 순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차체 하부와 루프 각각의 필러의 흡음재를 부족함 없이 적용한 이유로 디젤 엔진 특유의 신경질적인 소음과 떨림 등은 최대한 잦아든 느낌이다. 이때 서스펜션 세팅 또한 차체 크기와 중량에 맞춰 적당히 노면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어 이점으로 작용했다. 인천대교 구간 단속 시점에서 쌍용차가 자랑한 레벨 2.5 수준 반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해 봤다. 먼저 운전대에 위치한 버튼을 이용해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 앞차와 거리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좌우측 차선 또한 정확하게 인식하며 차선 가운데로 주행이 가능했다. 완만한 커브길에선 운전대가 스스로 조향을 했으며 수입차 등 일부 고급차에 사용되던 것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었다. 다만 그들과 비교 시 조금 더 거친 느낌으로 조향이 이루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밖에 신형 코란도에 탑재된 첨단 차량 제어 기술인 딥컨트롤에는 반자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뿐 아니라 탑승객 하차 보조, 안전거리 경보, 앞차 출발 알림, 후측방 접근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접근 경보, 긴급 제동 보조 및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유지 보조 및 이탈 경보, 스마트 하이빔, 사각지대 감지, 차선 변경 경보, 고속도로 안전 속도 제어, 부주의 운전경. 또한 신차에는 동급에서 가장 많은 차체의 74%의 고장력 강판 340m 이상을 사용하고 이중 첨단 초고장력 강판의 경우 46%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 10개 핵심 부위에는 1500급 강성을 갖춘 핫프레스포밍 공법의 초고장력 소재를 사용하고 운전석 무릎 에어백을 포함한 동급 최다 7에어백을 적용해 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했다. 쌍용차 신형 코란도의 국내 판매 가격은 트림에 따라 샤이니 MT 2216만원, 딜라이트 AT 2543만원, 판타스틱 2813만원.